그래서 돌풀어둔 거 이따가 이어서 하시고요. 갈 길이 좀 바쁩니다, 우리가. 자, 완료형 분사구문에 대한 문제 수업은 전번에 했고,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Focus 24. 완료형 분사구문. 자, 이름은 완료형이란 말 자체도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아니고, 뭐, 분사구문이란 말도 여러분들 이제 지금 처음 들었기 때문에 생소하죠. 이름은 좀, 소화불량에 걸릴 것처럼 좀 어렵게 생겼는데, 선생님은 이제 예문을 가지고, 문법을 공부하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완료형 분사구문은, 결국은 메인은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의 한 종류다. 근데 뭐 완료, 우리가 뭐 완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뭐 have 플러스 pp 뭐 이거 완료 시제죠. 완료 시제, 뭐 현재 완료 시제고, 뭐 had 플러스 pp 하면 뭐 과거 완료 시제, 뭐 어쨌든 이런 것도 뭐 완료 시제 이러면서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완료하면 이런 말들이 생각나는데, 그러면 완료형 분사구문은 뭐 have나 had 뭐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나 봐요. 게다가 분사구문은 지금까지 배웠던 거죠. 그래서 예문은 이런 예문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 although he heard the news, 뭐 여기 위에 이제 선생님 타이핑 했는 거 보세요. although he heard the news, he isn't surprised. 자, 그래서 그가 뭐 그 뉴스를 들었지만 놀라지 않는다라는 얘기 하는 거죠. 자, 근데 지금까지 이 완료형 분사구문 배우기 전에 예문을 한번 해볼까요? 완료형 분사구문을 배우기 전에 예문은 지금까지는 뭐 여기를 살짝 고치겠죠.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고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이러한 문장은 완료형 분사구문을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근데 이러한 예문은 완료형 분사구문을 얘기할 거리가 있죠.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완료형 분사구문과 관련된 거는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위에 문장은 과거에 들었지만 과거에 놀라지 않았다고요. 밑에 문장은 과거에 들었지만 지금 놀라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자, 그래서 이거 뭐, 이거를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은 이 부분이 무슨 절이다, 부사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시킬 부분이 이 부분이죠. 분사구문이라는 명칭을 바꿀 부분. 그래서 들은 사람하고 놀라지 않은 사람이 같죠. 그래서 뭐 여기 칼질 몇 번 한다, 뭐 두 번 한다 이런 얘기 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동사의 형태를 우리가 분사, 뭐 분사란 말은 선생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동사에 ing 붙이는 이런 형태죠. Hearing the news, he wasn't surprised. 뉴스 듣는다, 놀라지 않았다. 아, 비록 들었지만 놀라지 않았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 이제 완료형 분사구문 배우기 전에 거였고요. 이게 완료형 분사, 이 예문이 완료형 분사구문을 얘기할 거리가 있는 거죠. 과거에 들었지만 지금 놀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분사구문이 어떻게 되냐. 알겠어. 분사구문 만드는 거 알겠어. 들은 사람하고 놀라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종속절의 주어라고 하죠.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으면 이렇게 접속사와 주어를 한꺼번에 날려버리는데, 시제를 비교해 보는 거죠. 시제를. 시제 여기 과거인데 여기는 현재구나. 이럴 때 써먹는 게 바로 완료 분사구문이고, 어떻게 만든다? 어쨌든 앞부분에 ing로 끝나야 되죠. 그래서 having heard the news, he isn't surprised. 이렇게 하는 게 완료형 분사구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원래 잠깐 되돌려 보고, 그 다음에 뭐 밑에 예문 하나 더 써놨는데요. 밑에 예문은 뭐를 비교할 거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네. 붙이겠습니다. 자, 이 완료형 분사구문을 만드는 과정은 어떻게 했었냐. 여기에서는 능동이었어요. 그 사람이 듣고 그 사람이 놀라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이 이 행동을 하고, 이 사람이 뭐 여기 낫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주어죠. 이게 주어고 얘가 이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얘와 he와 heard의 관계가 능동의 관계일 때, 그럴 때 여기에 분사구문 만드는 게 얘들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얘가 얘는 과거네니까 얘는 어떻게 했다? 여기다 having을 붙였어요. having heard the news, he isn't surprised. 이렇게 됐어요. 근데 밑에 거는 뭐 때문에 했냐? 밑에 거는 일단 계속해서 뭐를 얘기할 거기 때문에 완료형 분사구문을 얘기할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부러 하나, 여기 이 부분이 동사 부분이죠. 동사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시제가 같지 않게 해놨죠. 같지 않게. 하나는 대과거 시제. 과거보다 더 과거의 형태죠. 그다음 뭐 여기까지 가야 되겠네. 동사 덩어리니까. 어쨌든 head plus pp.
과거 완료라고 했고 여긴 과거인 거죠. 계속해서 완료형 분사 구문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뭐 하나는 더 과거고 하나는 그냥 과거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해석해 보면 내가 because I had been invited to the party, I bought a new dress 했습니다. 내가 파티에 초대를 받았었기 때문에 뭐 새 드레스를 샀다라는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샀는 게 과거인데 그러면 뭐 이 샀던 시점보다 더 과거에 과거보다 더 과거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샀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거 서로 시제가 맞지 않구나 하면 완료형 분사 구문을 쓴다라는 거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에 문장하고 다른 거는 아까 전에 있는 이 he가 들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 원래 문장대로 이거 원래 문장이 다시 보여주나 안 보여도 되겠죠. 여기에 있던 사라진 he가 사라진 he가 hear라는 듣다라는 동작을 하죠. 능동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였습니까? 이 사람이 주어가 invite를 하는 게 아니고 invite를 당했으니까 이번에는 수동의 관계죠. 그래서 얘가 분사구문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 일단 초대 어쨌든 주어는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기 때문에 갈질두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마침 여기 have가 있네. 헤드지만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면 되겠다? Having been invited to the party 이렇게 해주면 이게 계속해서 완료형 분사구문이 되는데 아까는 능동이었고요 이번에는 뭐다? 수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태가 뭐 여기까지 표시해야 되겠네요. Having heard the news 이렇게 Having plus PP 그 다음에 수동태였을 때는 Having been PP 이렇게 된다. 좀 뭐 생긴 게 좀 복잡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게 뭐 원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여러분들 익히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뭐 우리 수업했던 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봤고요. 그럼 관련된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밑줄 친 부분은 분사구문을 바꿔 써라. As I had read the book이죠. As I had read the book, I didn't want to read it again. 오케이. 그래서 여기 가만 보니까 얘는 뭐 when이냐 선생님 뭐 as 나오면 이게 when이겠냐 because겠냐 아니면 as가 자체적인 뜻도 있죠. 뭐뭐처럼이겠냐 이거 방식 manner의 as라 하는데요. 시간의 as냐 이유의 reason의 as냐 그 다음에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라는 as냐 하면 뭐 읽어보니까 as I had read the book I didn't want to read it again. 내가 그걸 다시 읽고 싶지 않았다는 얘기 하는 거죠. I didn't want to read it again. 또 읽고 싶지 않았어. 그럼 여기에는 because로 바꿔 쓸 수 있는 뜻인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 읽고 싶지 않았던 이유죠. 내가 그 책을 뭐 했었기 때문에 읽었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하게 표시해야 될 부분이 읽었다는 표현을 대각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읽고 싶지 않았다는 표현이 과거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러한 부사절 이러한 부사절 서로 시제가 맞지 않고 주절의 시제보다 한 단계 더 과거일 때 이때 적용되는 문법이 바로 제목이 뭐다? 뭐다? 완료?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목도 알아두셔야죠. 완료형 분사 뭐 완료형 뭐 완료 분사 분사 구문. 그래서 이제 얘가 분사 구문 되는 과정은 뭐 여기에 접속사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주어하고 여기에 주어 같으니까 같이 없어지고 그럼 여기에 답은 어떻게 되겠다? Having read the book 하면 되겠죠. Having read the book. Having read the book, I didn't want to read it again. 오케이. 그래서 뭐 읽었다. 아 이거 근데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런 제목이 떠올라야 돼. 이거 완료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위에 문장이 없을 때, 위에 문장이 없을 때, Having read the book, I didn't want to read it again을 이렇게 because I had read the book, I didn't want to read it again으로 이렇게 바꿀 줄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얘를 밑에 문장을만 보고 지금은 거꾸로 하고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Because he didn't meet her before, he doesn't know her. 자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뭐 여기는 as 아니고 because 썼으니까 뭐 해석은 뭐 명확하죠. 그래서 그가 무슨 시제 안 했기 때문에 과거 시제 그녀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Because he didn't meet her before. 전에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무슨 시제 모른다? 현재 시제 그녀를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고 서로 시제가 맞지 않고 얘가 현재인데 얘가 과거면 종속절의 시제가 한 단계 더 과거니까 지금 이 문법의 제목이 뭐라고요? 완료 분사구문. 아 완료 분사구문을 써야 되겠구나. 자 그럼 칼질 didn't meet 한 사람하고 doesn't know 하는 사람 같으니까 칼질 두 번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른 점은 뭐가 있다? not이 있다는 점이죠. not. 그쵸? 그러니까 뭐 하면 되겠다? not 하고 나서 완료 분사구문 해야 되니까 having.
하고 have 플러스 have 플러스 pp죠. 그러니까 meet의 pp형 met이 와야 되겠죠. not having met her before. 이렇게 분사 구문이 만든 not having met her before. 그녀를 전에 만나본 적이 없어서 not having met her before. he doesn't know her. have 플러스 pp가 완료 시제죠. 물론 지금은 having 플러스 pp지만 not having met her before, he doesn't know her. 전에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는 그녀를 모른다. 자, 근데 지금 1번, 2번은 공통점이 완료 분사 구문 중에서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1, 2번의 공통점은 I가 read를 하는 능동의 관계였고 he가 meet을 하는 능동의 관계죠. 근데 밑에 거는 다르죠. 자, 무슨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As she had been told on news, she was not shocked. 자, 그래서 여기에 이게 tell의 뜻은 말하다입니다. 말하다. 근데 이 tell이 told가 물론 되었지만 told가 됐는데 이 앞에 이런 게 있죠. 그쵸? 근데 이 tell의 몇 번째 녀석이야? 당연히 세 번째 녀석이고 세 번째 녀석은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이게 told가 이게 말하다는 뜻이 아니고 tell을 당하면 뭐예요? 이게 뜻이 뭐다? 들은이란 뜻이지 뭐죠? told의 뜻이 들은.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하는 거냐? 그녀가 그 소식을 들었었었기 때문에 head plus pp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 결국 이렇게 해놨는데 결국 들었었기 때문이니까 들었었기 때문이니까 이 부분 뭐하고 똑같아? head heard 하고 의미는 똑같아요. as she had heard news 하고 뜻이 똑같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 부분에 tell이란 동사를 뭐로 표현해놨기 때문에 수동태로 표현했기 때문에 말하는 걸 당하면 듣는 거죠. 자, 어쨌든 억지로 껴맞추려고 지금 수동태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의 뜻이 뭐냐? 대과거 시제죠. 대과거 시제 그 뉴스를 had been told 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she was not shocked. 그녀는 뭐 하지 않았다? 충격받지 않았다. 자, 이건 조금 해석이 좀 어색하네요. 여기 as보다는 이 as가 뭐의 as인지 따지는 게 좋겠네요. 이 a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as의 느낌이다? 선생님 생각할 때는 when으로 바꿨으면 딱 좋겠네요. 됐습니까? 아 근데 when으로 바꿨을 수가 없겠다. 시제가 안 맞잖아. 이거 when 안 되네. 이거는 문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는 do로 바꿔 쓰는 게 좋겠네요. Though she had been told the news, she was not shocked. 이게 좋겠어요. 그녀가 대과거 시제에 그 소식을 들었지만 과거 시제에 충격받지 않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요. 어쨌든 뭐 분사구문 만들 거니까 얘는 날라갈 겁니다. 얘도 같이 날라가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간단합니다. 여기 헤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헤드를 뭐로 바꿔서 여기 having으로 바꾸면 되겠죠. having been told the news 하면 되겠죠. having been told the news 들었었었기 때문에 she was not shocked. 충격 먹지 않았어요. 이거 because로 봐도 되겠다. 벌써 그 뭐 들었기 때문에 어떤 소식을 대과거에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놀라지 않았다. 미리 예방접종 해갖고 안 놀랐다 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겠네요. 들었었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다. 굳이 도로 안 바꿔도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오케이. 들었었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어. 이미 들은 소식이라서 뭐 좀 충격적인 내용이긴 한데 한번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들었을 때 놀라지 않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네요. having been told the news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된다. 형태가 길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를 잘 따르세요. 원리.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뭐 알맞은 자 비유형 같은 문제 있죠. 비유형 같은 문제는 왜 내는 거냐. 이거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랑 뭐를 동시에 묻는 거냐. 요런 말들이 있죠. 요렇게 써있는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을 뭐 할 수 있는 능력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플러스 분사 구문이라는 어떤 거? 문법적 규칙이죠. 문법적 규칙을 동시에 적용해서 적절한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여기가 어떻게 해석이 돼야지 뭐 여기를 뭐를 어떻게 놓으면 적당한 뜻이 되겠네. 근데 분사 구문이라는 규칙인데 이 과의 제목은 분사 구문 중에서도 무슨 분사 구문? 완료형 분사 구문이죠. 그 규칙이 적용돼야 되겠죠? 뭐 leave past warn, finish warn 뭐하다 경고하다죠. 경고하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뭐 작년이란 말로 끝이 났고요. 부사절이 뭐 작년. 그러면 Ellen drove carefully. Ellen이 뭐 했답니까? 조심스럽게 운전했대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뭐 live, pass, warn, finish 중에서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안 되면 글로 쓰는 거 여기다가 한글로 이렇게 쓰는 것도 좋겠어요. 여기다가 한글로 쓸 걸 제가 여기다가 한글로 써볼게요. 그러면 뭐 여기 뭐 살다도 보이고요. 살다, 패스하다, 경고하다, 피시 마무리하다 이런 말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작년에 그 다음에 앨런이 뭐 했다? 조심스럽게 운전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거 중에서 선생님 생각할 때는 제일 어울리는 게 얘가 제일 잘 어울리네요.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누가 작년에 뭐 했기 때문에 엘렌이 작년에 경고 엘렌이 작년에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운전했어요. 이게 적당하지 않나요? 그쵸? 엘렌이 야 너 씨 계속 그렇게 막 운전 막 하면 큰일 나 사고나 너 벌금 낼 줄 알아.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분사구문을 익숙치 않으면 우리가 얘기한 접속사를 사용하는 문장으로 먼저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because 자 경고받고 나서 조심스럽게 운전했겠죠. 그러니까 경고받은 게 더 과거일 텐데 조심스럽게 운전했다가 무슨 시제로 되어 있습니까? 과거 시제로 되어 있죠. 그러면 경고받았다라는 표현은 과거보다 더 과거의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because Ellen had been warned. Ellen이 warn 한 겁니까? warn 당한 겁니까? warn을 당한 거니까 자, 이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런다? 과거 완료 수동태입니다. 나는 과거 완료예요. had 플러스 pp가 과거 완료를 만족시키죠. 그 다음 난 수동태예요. be 플러스 pp가 수동태를 만족시키죠. So because Ellen had been warned last year. 그래서 뭐 Ellen 대신 he 써도 되지만 일단 분사구문 만들 거니까 glove carefully 이렇게 된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대과거, 여기는 과거니까 어떤 조건을 충족시킨다? 완료 분사구문을 쓸 조건을 충족시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설명해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수동태인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날라갈 거고 같이 날라갈 거고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분사의 형태로 하면 되겠죠. Having been warned last year, he Ellen drove carefully. 이렇게 분사구문 만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이 많아요.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생각하는 과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됐습니까? 그냥 계속해서 다음 녀석, 두 번째 녀석 토마스에 의해서 수리되고 아이씨 누구에 갔어? 비리 가야되는데 뭐 히스 워크가 있네요. 히스 워크로 끝났네요. 그의 일이네요. 그렇죠? 히스 워크 He went out for a walk. 그는 뭐하러 나갔다? 산책하러 나갔다죠. 자 그러면 뭐 그의 일로 끝났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얘 남겨놓고 나 없애면 되겠죠. 얘가 제일 어울리죠. 그렇죠? 자 그러면 누가 그의 일을 뭐 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아니면 뭐 한 다음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한 다음에 할까요? 그가 그의 일을 마무리한 후에 그럼 요게 제일 잘 어울리죠? 그쵸? 그가 그의 일을 마무리한 후에 그런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동작이 나옵니다. 마무리하다와 산책하러 나가다. 됐습니까? 그러면 마무리한 다음에 나갔을 거 아니야?
그쵸. 동작이 두 개가 있습니다. finish라는 동작과 go라는 동작이 나옵니다. 근데 어느 게 더 과거입니까? 이게 더 과거인데 얘를 went라고 과거로 해놨죠. 그럼 이 부분 그가 일을 마무리했다라는 표현이 head 플러스 pp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 친절 버전, 가장 친절한 버전, 그가 그의 일을 마무리한 후에 after he had, he가 finish 합니까? finish 당합니까? finish를 하죠. 이번엔 능동의 관계죠. head 플러스 pp his work. after he had finished his work, he went out for walk. for walk. 이게 완전 친절 버전인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finish 한 사람하고 went 한 사람하고 같으니까 얘하고 얘하고 같이 날라갈 거고 간단하게 얘를 뭐 하면 되겠다. Having finished his work, he went out for walk.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런다. 제목이 뭐라고요? 완료 분사 부분이라고 한다. Having finished his work, he went out for walk. 자, 얘 완료 분사 구문이 아니었으니 얘랑 얘랑 시제와 같았으면 여기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겠어요? 여기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겠죠. Finishing his work, he went out for a walk.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이거는 같은 시제일 때 쓰는 그냥 일반적인 분사 구문입니다. 근데 끝낸 게 더 과거고 그 다음에 산책하러 나갔으니까 여기 끝낸다는 표현을 얘보다 한 단계 더 과거로 해줘야 되겠어. 그러면 여기 완료 분사 구문 써야 되겠네. 그러니까 finishing his work가 having finished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더 잡 인터뷰네요. 그렇죠. 그 면접이라고 하면 되겠죠. 직업을 얻기 위한 인터뷰, 잡 인터뷰니까. I told my mother a good news. 나는 뭐 나의 어머니께 희소식을 told 해드렸다. 뭐의 뜻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제일 잘 어울리는 건 얘네요. 그쵸? 좋은 소식은 뭡니까? 면접을 통과했다는 거죠. 얘 없어지고. 오케이. 그래서 누가 그 면접을 통과한, 얘가 이제 되살아나는 거죠. 내가 그 면접을 통과했기 때문에, 또는 뭐 통과한 후에가 좋겠네요. 내가 그 면접을 통과한 후에. 내가 그 면접을 통과한 후에 나는 어머니께 희소식을 전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희소식을 전했다라는 거 told가 과거니까 통과한 건 그거보다 더 과거라야 되겠죠? 그래서 had passed가 나오겠죠. had passed. I가 패스를 합니까? I가 패스를 당합니까? 능동의 관계죠. 계속해서 2번, 3번. 그의 일을 그가 끝낸 거고요. 내가 통과한 거고요. 근데 얘는 뭡니까? 엘란이 경고를 한 게 아니고 경고를 받았죠. 1번은 수동태였는데 완료분사구문이죠. 그래서 뭐 after I had passed 하겠죠. 또 job interview I told my mother good news. 그래서 뭐 told 한 사람하고 pass 한 사람하고 같으니까 얘랑 얘랑 날라갈 거고. 그쵸? 뭐 끝났네요. 그래서 having passed the job interview, I told my mother the good news. 이런 식으로 완료 분사 구문을 만들면 좋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in Japan, in my youth. 뭐 너무 쉽네요. 일본에서 나의 in my youth는 나의 유년 시절이라 하면 되겠죠. I have a lot of friends there. 나는 뭐 거기에 친구가 많다 이러고 있죠. 그러면 남아있는 거 일본에서 살았었기 때문에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를 뜯어고치면 나의 유년 시절에 누가 어디서 뭐 했기 때문에 내가 일본에서 됐습니까? 내가 일본에서 유년 시절에 살았기 때문에. 자, 살았다는 과거죠. 그 친구가 많다라고 무슨 시제로 말하고 있다? 여기 보이죠? 현재. 과거에 살았었기 때문에 현재 친구가 많다. 얘는 현재인데 살았던 게 과거죠? 그쵸? 그러면 내가 일본에서 유년 시절에 살았기 때문에 뭐 as 해도 되겠지만 뭐 because 합시다. 상관없으니까. because I 여기가 현재죠?
그럼 여기는 뭐 하면 되겠어요? 과거 하면 되겠죠. In Japan, in my youth, I have a lot of 그리고 friends there. There는 뭐 대신 왔다? I have a lot of friends in Japan. 대신 온 거죠. 일본에 친구 많대요. 자, 그러면 이제 live도 한 사람하고 have 한 사람하고 같으니까 얘랑 얘랑 날아갈 예정인데 얘는 거고 얘는 현재니까 얘 뭐 만들어야 되겠다? 독립분사, 아니 참 완료분사구문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이제 얘는 일단 없어지고 얘가 한 단계 과거로 가고 싶으면 having plus, have plus 뭐? PP. Having lived in Japan in my youth, I have a lot of friends there. 이런 식으로 완료분사구문이 만들어야 되겠다. 됐습니까? 만약에 양쪽의 시제가 같았다면 여기 분사구문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렇게 분사구문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이거는 완료분사구문 만들기 배우기 전에 거고요. 얘는 완료분사구문 배우고 나서 우리가 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배운 거죠. 오케이. 그런 것들 B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뭐 궁금증이 풀리시나요? 내가 뭘 아직 이해하고 못하는지 이런 것들 객관적으로 잘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파악하는 것부터가 공부의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뭐 우리말 뜻이 다 있습니다. C가 그래서 누가 그가 언제 전에 어디서 거기서 뭐 했었기 때문에 요 한 덩어리네 그가 전에 그것을 일했기 때문에 왜 라는 질문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부분이 무슨 절이 되겠다 이유의 부사절이 되겠죠. 여기에 누가 라는 말도 또 쓰면 되겠죠. 누가 그가 무엇에 대해 그것에 대해서 어찌한다 많이 한다. 자 그럼 바로 이렇게 뭐 만들기 힘들면 우리 저 친절 버전 만든 다음에 분사구문 차근차근 가보도록 하겠고요. 뭐 끊어읽기부터 먼저 표시하겠습니다. 2번 토마스에 의해 수리되고 나서 그의 차는 그가 기대했던 대로 작동했다. 오케이 언제가 보이죠 언제. 오케이 누가 토마스에 의해서 수리되고 나서 그의 차가 라는 말이 이번에 있는 거죠. 지금 왜 선생님이 이런 거 여기 아까는 그가 라는 말 여기는 그의 차가 라는 말 왜 넣느냐. 접속사가 있는 친절 버전부터 만들려고 하는 거고 접속사가 있는 친절 버전은 주어 동사가 두 번 나오죠. 그래서 한 번 사라진 주어를 지금 다시 되살려 놓고 있는 거예요. 친절 버전 만들고 나서 차근차근 하기 위해서 그의 차가 누가 그의 차가 어떻게 토마스에 의해서 자 그의 차가 수리를 했습니까 수리를 받았습니까 이번엔 수동태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언제 그의 차가 토마스에 수리된 다음에 누가 그의 차가 어떻게 그가 기대했던 대로 뭐 했다 작동되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그 책을 읽지 않았으므로 줄거리를 모른대요. 오케이. 그래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왜 그가 그 책을 읽었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줄거리를 모른다 그는 줄거리를 모른다 이런 식으로 뭐 여기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이 무슨 절이다 친절 버전의 부사절이 되고 그 다음에 무슨 구문이 될 예정이다 분사 구문이 될 예정인데 가만 보면 이 과의 지금 현재 제목이 뭡니까? 완료분사구문이죠. 그러니까 하나, 두 개의 동작, 두 개 일하다와 안다, 수리되었다, 작동되었다, 그 다음에 읽지 않았다, 모른다가 시제가 각각 달라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자, 일했던 그 과거죠. 안다가 현재죠. 그렇죠? 안다라는 동사가 현재로 되어 있는데 일했다가 과거가 됐으니까 그래서 얘를 분사구문, 친절 버전에서 분사구문 만들 때 완료분사구문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수리되고 나서 작동한다 하고 수리되다가 나오는데 일단 수리가 먼저 돼야지 작동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작동되다를 되었다니까 이게 과거죠. 그렇죠. 작동되었다가 과거면 얘는 수리되다를 뭐로 표현해야 되다? head plus pp로 표현해야 되겠죠. 과거 완료로 표현되어 있겠죠. 게다가 얘는 수동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읽지 않았다 모른다 모른다가 현재죠. 그럼 읽지 않았던 건 뭐로 표현되어 있겠어요? 과거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분사구문 만들 때 완료분사구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친절버전 먼저 만듭니다. 그가 일했었기 때문에 뭐 because he 자 안다가 현재죠. 그럼 일했다는 무슨 시제? 과거로 표현하겠죠. walked there before
이게 그가 전에 그곳에서 일했기 때문에 as he worked there before. 그 다음에 뭐 나머지 he가 뭐 한다. 이번 여기에는 과거인데 이제 여기 현재가 나오죠. He knows a lot about 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분사구문 되고 싶어. 어 그래 알겠어. 일했던 사람하고 아는 사람 뭐 같으니까 얘랑 날라갈 거고. 우리가 독립분사구문을 아니 참 완료분사구문을 배우기 전에는 얘를 그냥 어떻게 하는 것만 배웠습니까? 이렇게 하면 끝난다고 배웠죠. 그쵸? 근데 이게 아니죠. 여기 과거고 여기 현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Having PP Having worked there before, he knows a lot about it. 이런 식 이게 답이죠. Having worked there before. 맞습니까? 거기서 전에 일했기 때문에 원래 문장은 because he worked there before, as he worked there before, he knows a lot about it 이었습니다. 근데 얘를 분사구문 바꾸니까 having worked there before, he knows a lot about it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그의 차가 토마스에 의해 수리된 다음에 after his car가 여기에 작동되었다가 과거죠. 그렇죠? 그러면 수리되었다가 대과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히스카가 리페어를 합니까? 리페어를 당합니까? 리페어를 당하니까 뭐 플러스 PP 기본적으로 수동태에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쵸? 근데 여기에 작동되었다가 워크드 보이죠? 워크드 그쵸? 이게 과거면 여기에 이 부분 동사 부분이 이 부분인데 과거에 과거보다 더 과거가 되고 싶으면 여기 뭐가 돼야 돼? 대과거가 돼야 헤드 플러스 PP가 돼야 되겠죠? 그럼 헤드 플러스 PP 만들어주면 되겠죠. 헤드 플러스 PP. After his car had been repaired by Thomas란 말 이제 붙이기 시작하면 되겠죠. By Thomas. His car가 뭐 했다? 이제 여기는 과거인 거죠. 수리되었다가 이렇게 had been repaired. 대과거고 수동태로 돼 있어. 어떻게? As he expected. 그가 기대했던 것처럼 as he expected. 그럼 분사구문 만드는 거 자 여기에 주어 히스카 여기에 주어도 히스카니까 칼질은 두 번 하면 되겠죠. 노랑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분사구문 만들어주면 되겠죠. Having been repaired by Thomas His car worked as he expected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이제 위에 설명에 있는 완료 분사구문의 수동태까지 섞여 있는 겁니다. 뭘 보고 수동태인 줄 알아? B 플러스 PP 있네. 뭘 보고 완료 분사 구문인 줄 알아? having 플러스 pp 있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여기 모른다가 현재죠. 그럼 읽지 않았다는 과거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가 과거에 그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because he didn't read the book he doesn't know the plot. 플롯이 줄거리죠. Because he didn't read the book, he doesn't know the plot. Okay, 그래서 didn't read 한 사람 여기에 동사의 주인과 여기에 동사의 주인이 같은 사람이니까 얘랑 내랑 빠이빠이 하면 되겠죠. 특징은 not이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여기에 있던 not을 꺼내서 제일 앞에 쓰죠. not doing 만들면 되니까. 근데 여기가 과거고 여기는 현재니까 완료 분사구문 써야 되고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not having 플러스 pp 해야 되는데 그쵸? read의 pp형은 read로 꼬라지는 그대로 똑같죠. not having read the book he doesn't know the plot 이렇게 완료 분사구문 만들면 되겠다. 숫자 다 했지? 네. 숫자 다 했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뭘 기대하겠습니까? not having read the book he doesn't know the plot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완료 분사구문 완료 분사구문 너무 쉽죠. 그쵸? 그쵸? 너무 쉬워갖고 뭐 복습 따위 필요가 없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통으로 있습니다. 내가 역에 도착한 후에 그 건물로 들어갔다. 그러면 도착하다와 들어가다가 있는데 도착하고 나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들어갔다가 과거니까 이건 대가고 뭐 여기 다 써놨죠 선생님이. 그 다음에 프랑스로 쓰였기 때문에 어려워 보였다. 그쵸? 그러니까 어려워 보였던 것보다 쓰여진 게 더 과거죠. 그럼 일단 친절 버전부터 만들어 봅니다. 오케이. 누가 역에 도착한 후? 내가 역에 도착한 후. 누가 건물로 들어갔다? 내가 건물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누가 프랑스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편지가 프랑스어로 쓰였기 때문에 그 편지는 어려워 보였다. 사라진 주어를 두 번씩 다시 쓰고 있죠. 주어 동사를 두 번씩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왜? 친절 버전부터 하려고. 그래서 after, 자 일단 내가 건물로 들어갔다부터 먼저 쓸까요? 이거 쓰기 전에 I가 뭐 했다? entered 했다. 뭐, into the building 이렇게 쓰면 선생님 왜 이러세요 하면 되겠죠. enter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자 내가 그 건물로 들어갔다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죠? 그쵸? 그럼 이제 이 앞에 써도 되고 이 뒤에 써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으니까 앞에다 쓰죠. 그럼 어떻게 된다? after죠. after I.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얘가 과거니까 도착한 거 한 단계 더 과거로 도착했다는 동사를 써야 되겠죠. had pp arrived at the station. after I had arrived at the station I entered the building. 그래서 도착한 게 더하고 들어간 게 과거. 그러니까 그래서 뭘 쓸 조건 충족? 완료 분사구문 쓸 조건이 충족된 거죠. After I had arrived at the station, I entered the building.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뭐 얘랑 같은 사람이니까 일단 날라가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다? Having arrived at the station, I entered the building이 분사구문으로 완성된 형태다. 됐습니까? 분사구문 계속 앞에 계속 뭘 갖다 놓고 있어? ing를 갖다 놓습니다. 근데 완료 분사구문이니까 완료 시제. 현재 완료, 뭐 플러스 pp, have 플러스 pp. 그니까 pp가 여기 오는 거예요. have. 여기에 have의 일부가 보이고, have가 분사의 형태가 됐죠. 그 다음에 pp가 오는 겁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뭐, because the letter. 자, 어려워 보였다가 과거죠. 이번엔 그냥 뭐 원래대로 쓰겠습니다. 여기가 과거니까 여긴 대각으로 써야 되겠죠. 그쵸? 그럼 일단 write란 동사를 쓸 건데 letter가 write를 합니까? write를 당합니까? 그쵸? 그럼 입장 바뀐 어떤 시로 바꿔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뭐 플러스 입장 바뀐 어떤 시라서 수동태가 된다? 그쵸?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과거면 이제 이 부분을 뭐로 만들어야 돼? 대각으로 만들어야죠. 대각으로 만들고 싶으면 대각으로 뭐 플러스 pp, had 플러스 pp 하면 되겠죠. Because the letter had been written. 그 다음에 뭐 프랑스어로 하고 싶으면 in French 하면 되겠죠. Because the letter had been written in French, the letter. 오케이. 어떤 부위다 할 때 쓰는 거 그거죠. Looked difficult. 뭐 hard 해도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중3이니까 이런 것도 배울 거예요. 어때 보이다 할 때 쓰는 거 seemed. 됐습니까? 여러분 아직 seemed는 뭐 교과서에서 안 배웠으니까. 됐습니까? look 어떤 쓰는 거죠. because the letter had been written in French, the letter looked difficult.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합니다. the letter looked difficult 영어 어색하네요. 이게 심드로 이제 곧 만날 거니까 이제 중3 2학기니까 심드도 곧 만날 거니까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게 맞습니다. seem 어떤 어때 보인다. The letter seem difficult.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주어 도레터 같으니까 후루룩 날라가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얘는 뭐 처리하면 되겠다. 분석문 만들면 된다며. Having been written in French, the letter seemed difficult. Seemed hard. 됐습니까? 그래서 완료 분사 구문이면서 수동태, 부사절이 수동태였습니다. 그래서 having been pp죠. having pp가 아니고. 됐습니까? having been written in French, the letter seemed difficult. 뭐 difficult 대신에 뭐 hard 쓰셔도 상관없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원리가 어렵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법이 분사구문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5과의 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 그러니까 been과 having been이 왜 생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 과의 제목이 뭡니까?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
그러면 여기에 빙 여기에 쭉 해서 빙 레프트 올론인데 이거 리브의 몇 번째 녀석이야? 리브의 세 번째 녀석이고 세 번째 녀석을 보고 뭐라 그래요? 과거 분사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너 없어도 나도 분사야. 분사구문 만들 수 있으면서 없앤다 그랬죠. 데미지도 레이틀리 데미지가 손상을 주던데 이것도 입장 바뀐 어떤 시야? 이게 과거 분사죠. 그러니까 얘들 다 날아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불친절 버전. 완전 불친절 버전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이거 보이죠? 그래서 그러면 Earth가 C를 하는 거야? C를 당하는 거야? C를 당하는 거니까 지구가 관찰될 때죠. 관찰. 지구가 볼 때가 아니고 지구가 C를 당할 때니까 관찰될 때 어디에서? 달에서. The Earth 대신 왔죠. The Earth looks like a ball. 지구는 뭐 같아 보인다? 공 같아 보인다. 구형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달에서 관찰될 때 보여질 때 지구는 공 같아 보여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얘하고 같은지 맨날 확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라지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얘를 뭐 만들면 돼? 분사구문 만들면 된다며.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빙신 from the moon 하면 되겠죠. 빙신 from the moon. The earth looked like a ball. 여기에 it은 the earth로 왜 바뀌었지? 여기 있던 the earth가 사라지니까 여기 the earth 가져야 되겠죠. 얘는 이렇게 바뀌겠죠. 빙신 from the moon. The earth looks like a ball.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달에서 관찰될 때고요. 그 다음에 이게 C니 얘기하죠. C는 뭐의 무슨 형이다? C의 과거 분사구. 이 문법의 제목이 무슨 구문? 분사구문이니까 너 없어도 돼. 그래서 빙신 하면 또 발음도 이상하잖아. 그치? 빙신 from the moon 이상하잖아. 빙신 from the moon은 뭐 달에서 온 빙신인가? 그래서 seen from the moon. The earth looks like a ball. 됐습니까? 그래서 완전 불친절 버전. Seen from the moon. The earth looks like a ball. 이게 달에서 관찰될 때.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 문제 할 건데 in haste가 무슨 뜻인가요? 서둘러서 급하게 라는 뜻이죠. 서둘러서 급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에세이는 뭐 글짓기죠. 그래서 에세이가 word written in haste 뭐 했기 때문에 급하게. 자, 에세이가 썼습니까? 쓰여졌습니까? 쓰여진 거죠. 에세이가 in haste하게 또는 hastily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여기 뒤 에세이 대신 왔죠. 똑같죠. 똑같은 거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칼릴 두 번 할 수 있는 거 확인했죠. The essay has many mistakes. 그래서 그 에세이는 뭘 갖고 있다?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다. 너무 급하게 글이 쓰여져서 틀린 부분이 많아요. As the essay was written in haste, it has many mistakes. 됐습니까? 그럼 칼질 두 번 하죠. 아까 확인했으니까. 됐습니까? 그럼 무슨 시제입니까? 과거죠. 무슨 시제예요? 현재죠. 방금 전에 배웠던 뭐? 말을 해야 기억이 남죠. 그렇죠. 방금 전에 배웠던 뭐? 완료 분사구문을 써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료 분사구문을 써야 되니까 뭐겠어요? Having been written in haste 하면 되겠죠. Having been written in haste. 됐습니까? Have plus pp 만들면 된다며. be plus pp 하면 수동태고 Having been written in haste. The essay had many mistakes. 됐습니까? 그리고 아까 being이 생략됐듯이 having been도 뭐 할 수 있다? 생략될 수 있다. written in haste 이렇게 해도 된다. written in haste, the essay has many mistakes. 됐습니까? being이나 having been은 생략할 수 있다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생략이라 그러네요, 그냥.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order police. The thief was jailed for a month. 네, 그래서 jail이 명사로서 뭐예요? 명사. 그쵸? 그럼 동사로서 뭐겠어요? 그쵸? 감옥에 가두다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the thief was jailed니까 thief가 도둑이니까 도둑이 가뒀겠어? 갇혔겠어?
갇혔겠죠.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그 도둑은 한 달 동안 갇혀 있었다. The thief was jailed for a month. 그러면 여기에 이 녀석이 여기 있다가 사라졌겠죠. 그쵸? 그러면 더 thief가 캐치를 한 거야? 캐치를 당한 거야? 캐치를 당했죠. 누구에 의해서? By the police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완전 친절 버전, 뭐야, 너 좀 비키고요. 완전 친절 버전 하면 그 도둑이 누구한테 뭐 했었기 때문에? 잡혔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뭐, because the thief. 그 다음 여기 갇힌 게 과거면 잡힌 건 더 과거라야지. 그쵸? 그럼 여기 어떻게 할래? Because the thief. 완전 친절 버전 제발 좀 해주세요. 제발 좀. 갇힌 게 과거, 갇혀 있었던 게 과거면 잡힌 건 뭐겠어. 그거잖아, 그거. 그래서 뭐 어쩌라고. Because the thief had been caught by the police. 이렇게 되겠죠. 뒷부분 여기는 있으니까 안 쓰겠습니다. 똑같이 쓸 거니까. 됐습니까? Because the thief had been caught by the police. 여기서 뭐? 나는 뭔데? 뭐다? 나는 뭔데? 뭐다? 나는 과거 완료인데 수동태라고 외치고 있죠. had pp 과거 완료. be plus pp 수동태. 됐습니까? 왜 그러면 과거 완료 왜 써야 돼? 이건 갇혀 있었던 게 과거라며. 그럼 잡히고 나서 갇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잡혀 있었던 게 과거면 대과거 해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럼 얘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날아가겠죠? 끝났네, 뭐. 그쵸? 그래서, having been caught by the police죠? 그쵸? 근데, 얘가 얘보고 얘기합니다. 그쵸? 얘가 앞에 있는 얘보고 등을 쿡쿡 찌르면서, 야, 너 현재 문서? 나 과거 문서, 너 꺼져. 이릅니다. 그랬더니 얘가 또 얘 등을 쿡쿡 찌릅니다. 야, 얘가 코트가 빈 보고, 야, 나도 문서야. 어, 알았어. 그래서, caught by the police. having been,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다. caught by the police, the thief was jailed for a month. 됐습니까? 그래서 친절 버전부터 보면 원래는 이거였어, 원래는. because the thief had been caught by the police. 이게 두 개 날라가고요. ing로 바뀌죠. 그런 다음에 having been이네. 오, having been은 뭐 뒤에, having been 뒤에 당연히 뭐 있을 거니까, 분사 있을 테니까. 날려보면 되겠네. caught by the police. 됐습니까? 잡혀서 경찰한테 잡혀서 caught by the polic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break가 있는데요. break 뭐하답니까? break 부수다죠, 부수다. 됐습니까? 그러면 뭐 이틀 전에란 말이네요. 이틀 전에. 그러면 여기 생략된 게 누구예요? 생략된 게 더 도와줘. 그렇죠? 더 도어, 여기 반복됐으니까 사라졌을 거 아니야? 그럼 더 도어가 브레이크를 했어? 브레이크를 당했어? 당했겠죠. 그쵸? 이틀 전에 문이 부서졌기 때문에, 이 말이죠. 그쵸? 이틀 전에 문이 부서졌기 때문에, because로 이렇게 관로하고 보이죠, 여러분 눈에. 그쵸? 그 문이 이틀 전에 부서졌기 때문에가 좋잖아, 그치? 그 뒤에 뭐라고 한다고 하기 때문에, the door needs repairing. 그 문이 뭐가 필요하다? 수리. 되는 필요가 있다. 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원래 여러분들 아는 범위에서 뭐라 그랬더라? 도어가 리페어를 합니까? 리페어를 당합니까? 리페어를 당하죠. 니드는 누구처럼 뭐만 좋아해요, 원래? 원트처럼 투두만 좋아하죠.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 리페어링이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된다 했어요? To be repaired. 이걸 보고 to 부정사 수동태 형태라 했습니다. 그런데 need는 need 뒤에 ing가 오면 얘가 이거 되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간단하게 쓸 수 있다. need doing 하면 뭐뭐 될 필요, 뭐뭐 할 필요 있다가 아니고 뭐뭐 될 필요가 있답니다. 고1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문이 수리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문이 이틀 전에 부서졌기 때문에 그 도어가 브레이크를 했다, 브레이크를 당했다? 브레이크를 당했죠. because 더 도어가 일단 여기다 브레이크를 딱 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도어가 브레이크를 했어, 브레이크를 당했어. 그럼 얘를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그쵸? 근데 여기에 필요하다, 수리가 필요하다가 무슨 시제야? needs가 현재죠. 그러면 여기에 부서졌다는 얘기가 무슨 시제로 되어 있어야 돼?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야죠. 투데이서. 근데
그래서 was broken 수동태 과거형이죠. Two days ago. Because the door was broken 2 days ago, it needs repairing. 됐습니까? 조금 빨라진 거 같냐? 아, 똑같죠 뭐. 됐습니까?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같죠. it하고 똑같은 게 날라가고요. 그쵸? 그럼 얘는 아 여기 과거인데 여기 현재네. 그러면 무슨 분사구문? 무슨 분사구문? 완료 분사구문이잖아.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수동태네. 수동태 have 플러스 pp. 이게 1단계 번호는 having been broken 2 days ago. 됐습니까? having been broken. 근데 having been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broken 2 days ago it needs repairing. it은 다시 더더우로. 아까 뭐 더더우가 없으면 이상하잖아. the door needs repairing. 됐습니까? 답 자체는 무지하게 쉽습니다. 뭐 무지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좀 생각하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어떤 버전까지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버전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Because the door was broken 2 days ago, it needs repair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by the sea, Japan has a mild climate. 마이크에서 mild climate이 뭐든가요? 온화한 기후죠, 온화한 기후. 아무도 안 살고 좋죠. 그리고 surround는 무슨 뜻이 든 거예요? surround 둘러싸답니다. 둘러싸다 surround. 그러면 surround가 둘러싸다면 선생님 생각하는 순서를 잘 보세요. 계속해서 이제 여기 뭐가 없었는지 계속 따지죠. 여기에 뭐가 없었습니까? 이번에는 재팬이죠. 재팬이 surround 한 거야? surround 당한 거야? 그렇죠. 뭐 우리말로 다 써볼게요. 일본이 바다 by the sea에 바다에 의해 바다에 서라운드 한 거야? 서라운드 당한 거야?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일본은 mild climate을 해제하고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뭐 일단 뭐 because Japan이 서라운드 한 거에 시제를 생각해 볼까요? 무슨 시제야? 과거에 둘러싸였습니까? Because Japan is surrounded by the sea. It has a mild climate. Okay, 그래서 여기에 Japan하고 it하고 같은 칼질 두 번 하고 얘는 여기 현재, 여기 현재니까 완료 분사구문 할 필요 없이 아이고야 Being surrounded by the sea, it, Japan has a mild climate. 이렇게 되겠죠. 예, 근데 being은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surrounded by the sea, Japan has a mild climate. 맞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우리말 뜻과 같도록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라. 선생님 계속해서 뭐하고 있다? 친절 버전부터 얘기하고 있으면 친절 버전.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식에 놀라서 나는 창백해졌다. 무슨 시제 누가 놀라서? 과거 시제 그가 놀라서 누가 창백해졌다? 그가 창백해졌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가 과거에 놀랐었기 때문에 그 소식에 의해 놀랐었기 때문에부터 쓰죠. 그가 과거 시제 그 소식에 의해 놀랐기 때문에 he turned pale의 뜻은 창백해졌다 뜻이죠. 오케이, 그럼 과거에 그 소식에 놀랐었기 때문에 라는 표현은 뭐 이제 because 너무 기니까 이제 이거 쓸게. as he가 frightened 한 거야? frightened 당한 거야? was frightened by the news. 되겠죠? as he was frightened by the news. 됐습니까? 그럼 얘를 이제 분석문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의 제목은 뭐? 이거 이제 having과 having been의 생략. 그래서 여기에 he 같으니까 칼질 두 번 하고 그 다음 시제 같은지 다른지 확인했더니 완료 분사구문이야? 걍 분사구문이야? 됐습니까? 근데 frightened가 얘기하죠. 저기요 저도 frightened의 과거 분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Frightened by the news, he turned pal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그 선물을 받았지만 기쁘지 않았다. 언제 받았지만? 과거에 받았지만 언제 기쁘지 않았다? 과거에 기쁘, was인데요? 과거에 받았지만 과거에 기쁘지 않았다죠. 그러면 이런 걸 보고 무슨 부사절이라고 그러죠? 선물 받았으면 기뻐해야 될 거 아니야. 반전이 일어나니까 무슨 부사절? 양보의 부사절이지. 양보의 부사절. 그래서 더. 자, 근데 여기 give를 쓰라고 했네요. 그럼 일단 give 쓰고 he가 give를 한 거야? give를 당한 거야? 그러면 give를 어떻게 뜯어 고칠래? 아, 게임으로 하면 됩니까? 어. 여기 쳐다봤죠? 그쵸? was given 하면 되겠죠? Though he was given the present, he was not happy. 그렇습니까? Although he was given the present, he was not happy. 비록 받았지만, 뭐 여기 do 빼고 여기다 번 넣으면 되겠네. He was given the present, but he was not happy. 됐습니까? 양보의 부사들이라고 배웠죠. 칼질 두 번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 과거고 여기 과거니까 완료분사 구문이야? 갸항분사 구문이야? 그래서 being given the present 하면 되는데 기분이 being의 뒤통수를 치면서 나도 과거분사걸랑 이러겠죠? 그래서 given the present, he was not happy. 됐습니까? 선물 받은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 아, 받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차는 정비소에 가져가자 곧 수리가 되었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가 없어졌겠어? 일단 관료 말고요. 얘가 없어졌겠죠. 됐습니까? 그럼 도카가 테이크 했겠어? 테이크 됐겠어? 그렇죠. 테이크 당했겠죠. 그렇죠. 어디로 테이크 당했어? 투더 가라지로. 원래 가라지는 차고인데 뭐 정비소란 뜻도 있습니다. 정비소로 테이크 가져갔을 뭐 가져가자 뭐 가져가자. 이거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이거 그 차가 정비소로 그 차가 정비소로 옮겨졌 이거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뭐긴 뭐겠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얘 있고 얘는 이렇게 많아 들어가죠. 그 차가 리페어를 한 거야? 리페어를 당한 거야? 그렇죠. 리페어를, 아, 자동차가 리페어를 했습니까? 와우, 무슨 판타지 영화입니까? 자동차가 뭐 수리하고 다닙니까? 여기 수동태 되어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했으면 바로 뭐 접속사, 일단 친절보다는 할 때 접속사 뭐 쓰란 얘기야? 이거 쓰란 얘기인 거죠.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는 거. As the car가 무슨 시제에 take 됐어? 과거 시제에 take 됐죠. 그럼 일단 take 쓰고 얘를 어떻게 바꿀래? 이렇게 하면 과거 시제에 take 당한 게 되죠. As the car was taken 어디로? To the garage. The car was repaired. 됐습니까? 그러면 독화 반복되니까 이놈과 이놈 날아갈 거고 그 다음에 과거죠. 과거에 옮겨지자 과거에 수리했다. 물론 이게 더 과거 아닙니까? 알았어. 그래 알았어. 하지만 이렇게 봐도 됩니다. 선후관계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분사구문 바꾸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고 그러면 생각해서 taken to the garage 하면 되겠죠. taken to the garage, the car was repaired. 됐습니까? taking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taking 하면 차가 뭘 가지고 가는 거야. 차가 take 한 거야? take 당한 거야? 그래서 being taken인데 being이 날아갔다고요. 옮겨졌을 때 수리되었다. 그 다음 by the shot이 뭔 뜻이야? by the shot 총소리에 의하여죠. 총소리에 의해서 rabbits ran away. 토끼들이 뭐 했다? 달아났다. 그럼 여기 없어진 건 누가 놀란 거야? 누가? 더 rabbit가 생략됐겠죠. 반복된 주어니까 생략됐겠죠. 자, alarm 뭐 하다? 놀라게 하다죠. F로 시작하는 비슷한 말?
frighten. S로 시작하는 surprise. 이런 것들과 비슷한 뜻이죠. 놀라게 하다. frighten, surprise, alarm. 됐습니까? 그럼 래비츠가 알람을 한 거야? 알람을 당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토끼들이 총소리에 놀랐기 때문에 토끼들이 달아났다. 그래서 뭐 because as the rabbit. 그 다음에 일단 알람을 여기다 딱 써놓고 됐습니까? 그럼 토끼들이 알람을 한 게 아니고 알람을 당했는데 무슨 시제에 알람을 당했어? 그러면 이제 알람 어떻게 뜯어 고칠래? the rabbit인데 그렇게 한치도 안 어긋나냐? 자, they ran away 하고 있죠. As the rabbits were alarmed by the shot, they ran away. The rabbits ran away. 그럼 여기에 얘랑 그 다음에 the rabbits하고 they 같으니까 날려버리고 분사구문 만들고 싶댔으니까 얘 무슨 시제 과거, 얘 무슨 시제 과거. 완료 분사구문, 갱 분사구문. 그냥 문사고 being alarmed by the shot. 근데 alarmed가 알람에 pp거든요. 수도도 알겠어. So alarmed by the shot, they the rabbits ran away. 이렇게 분사구문이 만들어졌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익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잘 까먹고요. 여러분들 중3 때 텐션 떨어졌을 때 배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누가 일 때문에 피곤해서, 내가 일 때문에 피곤해서, 무슨 시제 피곤해서, 과거겠죠. 과거에 내가 일 때문에 피곤해서 누가 무슨 시제 안 나갔어? 과거 시제 안 나갔죠. 완료분사구문하고 일단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되죠. 완료분사구문 같은 시제니까 having pp 할 필요 없고요. 그럼 완전 친절 버전. 그래서 as I was tired from work. 그러니까 as I was tired from work, I didn't go out.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as I was tired from work, I didn't go out. 됐습니까? 그럼 피곤했던 놈하고 안 나간 놈하고 같으니까 이놈 이놈 갈질 날라가고 시제 과거하고 같으니까 됐습니까? 얘 뭐가 되면 되겠고. being이 되면 되겠고 tired가 등을 쿡쿡 찌르면서 그렇죠. 나는 뭐의 pp형이거든요? tire의 과거 분사거든요. 이러겠죠. tire 뭐하다? tire 뭐하다? 피곤하게 만들다겠죠. 피곤하게 만들다. 뭐, tiring 하면 피곤하게 만드는 tired 입장밖에 넣던 시. 그래서 얘도 이렇게 날아가게 되는 거죠. tired from work, I didn't go out. 됐습니까? 오케이. 나에 의해 수리되었기 때문에 그 기자와 아 그 기계가 잘 작동한대요. 그래서 무슨 시제 누가 나에 의해 수리되었기 때문에 그 기계가가 생겼겠죠. 그 기계가 나에 의해 무슨 시제 수리됐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시제 잘 작동한다. 그래서 완료 분사구문 써야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because 더 머신 정도는 아시죠? 됐습니까? 그리고 리페어를 이렇게 딱 써놓고 됐습니까? 자, 머신이 리페어를 해. 리페어를 당해. 자동차가 고치고 기계가 고치고 막 그렇죠. 자동으로 자기가 자기를 막 고치고 이러죠. 리페어를 당하죠. 수동태죠. 무슨 시제 리페어를 당해? 더 머신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was repaired 나에 의하여 by me. 됐습니까? 더 머신 안만 길어봤자 it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it 안 쓰고 왜 굳이 귀찮게 머신을 또 쓸까요? 여기 있는 놈 좀 이따 없어질 거니까. 더 머신이 뭐 한다? 더 머신이 뭐 한다? works 한다. 어떻게? well 하게. it works well. 그게 잘 작동해요. it works well. because the machine was repaired by me, the machine works well. it works well.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더 머신 같으니까 칼질은 한 번 하고 또 선생님 세 번이잖아요. 야, 더 머신은 하나로 봐야지. 두 번 하죠. 됐습니까? 얘 무슨 시제고? 얘 무슨 시제고 확인했죠?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어요? 얘는 어떻게 바뀝니까?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Having been repaired by me, the machine works well. 근데 having been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Repaired by me, the machine works well. 됐습니까? 계속해서 뭔가 반복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 맞았죠? 여러분들 풀었는 거, 그쵸? 만약에 많이 틀렸다면 꼭 복습하세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부분. 이제 거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 두 개 남았네요. 포커스 두 개. 특히 27번 이거 있죠, 포커스. 지금 26, 27 할 건데 27 이거 시험 문제 무지하게 나옵니다. 26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26번 미리 얘기하면, 자, 독립분사구문은 선생님이 자꾸 뭐 칼질 몇번 하는지 계속 왜 자꾸 확인했을까. 그동안 칼질을 한번 하는지 두번 하는지 왜 계속 확인했는가. 바로 이 독립분사구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립분사구문은 칼질을 한 번밖에 못하기 때문에. 풀어서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똑같은 사람이었죠. 내가 들어서 내가 놀랐다, 뭐 이런 거. 내가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놀랐다, 뭐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계속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이 앞에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많았는데 지금까지 안 같은 거 하나라도 있으면 나오라고 해서 하나도 없었어. 계속해서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계속 똑같았어. 근데 드디어 뭐가 나온다? 둘이 다른 거죠. 또 예를 들어, 선생님 예를 들었어요. 뭐 날씨가 화창해서 나는 친구들하고 뭐 축구할 거다, 뭐 이런 거. 다르다. 하나는 뭐 날씨가 화창하기 때문에 주어는 비인칭 주어 이시죠. 그렇죠? 축구할 거라, 누가 축구할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축구할 거라고 그랬죠. 둘이 서로 다르잖아요. 주절의 주어하고 종속절의 주어 다르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독립분사구문이고요. 그 다음에 뭐 비인칭 독립분사구문 이런 쓸데없는 일본말 해석한 걸 왜 쓰는지 모르겠어. 그냥 얘는 간단하게 뭐라고 하냐, 분사구문인데 뭐인 것들? 수거인 것들입니다. 분사구문인데 수거인 것들. 됐습니까? 수거가 뭔지는 알죠? 그쵸? 어디어디에 넣다, 뭐뭐를 자랑스럽게 여기다, 뭐 이런거, 어디어디에 실망하다, 뭐뭐에 만족하다, 뭐 이런것도 수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분사구문인데 수거, 뭐 ing가 들어있는데 사람들이 흔하게 무슨 말을 할때 많이 쓰기 때문에 통째로 익혀두자.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수거다. 분사구문인데 분사구문 ing 형태가 들어있는 어떤 수거, 통째로 알아둬야 될 그런 표현들. 자, 그래서 이제 독립분사구문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독립분사구문 안에 나올까,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사구문의 주어를 생략하지 않고 칼질 몇 번밖에 못한다, 한 번밖에 못한다, 뭐밖에 못 없앤다, 접속사밖에 못 없앤다. 됐습니까? 접속사만 날아가버리고 칼질이 제일 앞에 있는 것만 날려버리고 놔두게 되는데, 이를 뭐가 있으면 독립할 수 있어? 뭐가 있으면? 주권이 있으면 독립할 수 있죠? 그렇죠? 무슨 어가 있기 때문에 독립분사구문이라 그래? 주어가 남아있기 때문에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더 데이를 굳이 썼는데 뭐 날씨 얘기하는데 뭐 있어도 되겠죠. As it was fine, 날씨가 화창해서 we decided to go swimming. 그래서 날씨가 화창했다는 거에 주어는 the day나 it이죠. 근데 수영하러 가기로 한 건 we죠. 그쵸? 그래서 왜 수영하러 가기로 했니?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가 부사죠? 그러니까 모델 자격 획득. 내가 부사란 걸 왜 확인했어? 모델 자격 확인한 거야. 분사구문이 될 자격을 확인한 거죠. 됐습니까? 그럼 칼질할 준비를 하는 것도 칼 딱 들고 옵니다. 그쵸? 그쵸? 칼질 두 번 하려고 그랬더니 얘는 도대이고 얘는 위니까 칼질 얘밖에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뭐. 그래서 얘는 놔두고 얘를 동사 부분을 이렇게 분사 처리했어요. Today being fine, we decide to go swimming. 이렇게. 됐습니까? 날씨가 화창? 날씨 화창? 우리 수영하기로 가기로 했다? 날씨가 화창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Because the day was fine, the day being fine. 또는 뭐 이거 아까 이수한다는스가 it being fine 이거 되게 많이 씁니다. it being fine 이거 it being rainy 뭐 비가 와서 뭐
It being fine, 날씨가 좋아서. It being cloudy, 구름이 껴서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사 부분의 주어가 일반인인 경우, 아따 어렵게. 그러니까 뭐, people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people. 그렇습니까? people인 경우에는 뭐 주절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생략하고, 그럼 뭐 당연하겠지 뭐.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 안 담고 있어, 안 담고 있단 말이야. 그렇습니까? 뭐 날려버린단 말입니다. 의미가 안 중요해. 무슨 절이야, 무슨 절? 무슨 절이 분사 구문 되는 거야? 부사절이야. 부사절 뭐만 전달하면 돼? 의미만 전달하면 돼. 응? 됐습니까? 문법적 규칙 살짝 무시해도 상관없어. 그냥 수거처럼 쓰인 내일을 비인칭 독립구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얘들을 뭐 해야 된다? 얘들을 외워야 되는데. 그 왜 외워야 될까? 왜 외워야 될까? 일단 봅시다. 그렇죠. 엄밀히 말해서 strictly speaking. strictly가 엄격하게겠죠. strict는 엄격하니고요. strictly speaking. 엄격하게 말해서. generally speaking. generally가 뭐하고 똑같은 단어냐면 usually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usually, generally. generally 무슨 부사? 빈도 부사죠. 일반적으로 라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generally speaking. 근데 usually speaking은 잘 안 쓰고요. generally speaking이 입에 더 붙었나 봐요, 애들이.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다음에 frankly speaking. frankly가 솔직하게. 그렇습니까? honestly 하고 같은 뜻인데 honestly speaking은 좀 발음하기 좀 어려워요. honestly speaking. frankly speaking이 발음이 편하죠. 같은 뜻인데 frankly speaking. 솔직히 말해서 frankly하게 speaking 하자면 If we speak frankly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만약 우리가 솔직하게 말한다면은 If we speak frankly죠. 근데 얘 분사구문 만들으니까 frankly speaking. 그 다음에 considering은 뭘, 여기 considering 그냥 쓰기보다는 considering 뒤에 뭐가 that인데 관로할 수 있는 that. 그럼 이 뒤에 뭐 온단 말이야. 그래서 누가 뭐뭐 한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considering that it is getting 뭐 colder and colder 뭐 점점 추워진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뭐 어떤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judging from 뒤에는 그냥 from이 전치사니까 것만 오겠죠. 그러니까 judging from her looks 뭐 그녀의 표정으로 판단하건대. 그러니까 judging from the mud on his shoe 뭐 그의 신발에 묻어있는 진흙으로 판단하건대 뭐 judging from 어떤 것 끝이십니다. 너무 쉬워갖고 졸리지. 그치. judge가 판단합니다. judging from 어떤 것 어떤 것으로 판단했을 때. 그 다음에 뭐 speaking of her 뭐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speaking of her 왜 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왜 외워야 되냐면은 뭐 뭐 이런 거 안 찾아봐도 뭐 갑자기 긴 글에 considering that 이러면서 튀어나와. 그냥 갑자기 frankly speaking 이러면서 튀어나와. frankly speaking 뭐 she is very kind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보다는 뭐 frankly speaking she is ugly 이런 게 많이 나오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뭐 generally speaking, 뭐 math in high school is hard 뭐 이런 거. 그래서 generally speaking, math in high school is difficult. 뭔 소리예요? generally speaking, math in high school is difficult. 뭔 소리예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수학은 어렵다라고 얘기한 거죠. generally speaking, math in high school is difficult. 뭐 이런 거. 알겠습니까? 어떤 긴 글에서 얘들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마시라고요. 됐습니까? Okay. strictly speaking
strictly speaking, you are wrong. 뭐 이런 거. 엄밀히 말해서 네가 틀렸어. strictly speaking, you are wrong. strictly speaking, you are wrong. 오케이. 그래서 문제는 뭐 분사구문으로 바꾸라고 했는데요. 주절의 주어하고 성수절의 주어가 다르겠죠, 뭐. 뭐 러시 아웃이 뭔 뜻인지는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죠. 러시 아웃. 그 다음에 그 그림이 완성됐을 때 나는 피곤함을 컴플리트가 뭔 뜻이야? 컴플리트 형용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여요. 형용사로서는 완벽한이죠. 동사로서는 무엇무엇을 완성하다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 그림이 컴플리트를 한 거야? 컴플리트를 당한 거야? 그림이 컴플리트를 합니까? 완성을 합니까? 그림이 완성을 당하죠. 완성이 되죠. 영화에 대해서 말하자면 나는 슬픈 영화를 좋아하진 않아. 뭐 이런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포커스 27 with 플러스 명사 분사. 오케이. 뭐 되게 뭐 수학 공식처럼 써있네. 자, 그래서 with, 자 이거 명사 분사라고 했는데 뭐 선생님이 보존을 하면 with a 어떤입니다. with a 어떤, with a 어떤. 그러면 A가 어떤 상태인 채로, 뭐의 뜻이야? A가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로. 뭐 어떨 때 쓰냐? 뭐 팔짱 끼고 서 있었다 뭐 이런 거 할 때, 팔짱 끼고 서 있었다 뭐 이런 표현할 때, 팔짱을 낀 채로 할 때 with his arms folded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여기 어떤 시라 했는데 이 어떤 시가 어떤 형태일 때도 있고 ing일 때도 있고 pp일 때도 있는데 어떨 때 ing 쓰냐? 얘가 이 행동을 하는 채로일 때는 이거겠죠. 그 다음에 얘가 이 행동을 당한 채로일 때는 얘를 써야 되겠죠. fold가 뭐하다야? fold가 fold, galaxy fold, fold 뭐하다? 접다도 접다. 그러면 그의 팔짱을 낀 채로란 표현을 해볼 건데, 팔짱을 낀 채로란 표현을 할 건데 with his arms. 그 다음에 여기에 folding이 올 거냐 folded가 올 거냐 이겁니다. 그러면 arms가 fold를 하는 거야 arms가 fold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with his arms, 엄마야 넌 좀 저리 가줄래? folded, 이게 그가 팔짱을 낀 채로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설명이 나옵니다. with a 어떤은 a가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 채로 이런 뜻인데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면, 아, 여기 a가 이 행동을 하면 ing 하란 말이고요. a가 뒤에 나오는 어떤 동사가 변형되는 형태를 당하면 pp형을 쓰라 이 말입니다. 예문들 보겠습니다. Mina came into the room and everyone stared at her 했습니다. 자, 미나가 방 안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stare 뭐하다? 이게 또 스타로 보이는 사람 없겠지. stare 뭐하다? 쳐다보답니다. 쳐다보다. 스타 아니야. stare, s-t-a-r-e 쳐다보다, 응시하다. Mina came into the room and everyone stared at her. 미나가 방으로 들어왔고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봤어요. 그러면 이거를 또 다른 표현, 다른 표현을 하면 미나는 누가 뭐 한 채 들어왔다,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 상태로 쳐다보는 채 들어왔다 뭐 이런 거 가능하겠죠. 그래서 미나 came into the room with a 어떤인데 여기에 스테어가 뭐로 바뀌고 있어? 스테어링으로 바뀌고 있죠. 그러면 everyone이 스테어를 한 거야? 스테어를 당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관찰 당하는 거야? 뭐래? 보는 거죠. everyone이 그녀를, 얘가 이 행동을 하냐? 모든 사람들이 관찰을 당하냐?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잖아. 얘가 이 행동을 하잖아. 무슨 당합니까? 내가 환장하겠다. 진짜 맨날 거꾸로 얘기하나. 그러니까 얘가 ing라고. with everyone staring at her 이런 식으로. 그래서 with a 어떤인데 얘가
어떤 형태를 PP가 아닌 ING 형태를 사용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본다고 했잖아. Everyone이 스테어를 해. Everyone이 스테어를 당해. 스테어를 하잖아. 그러니까 ING 됐다고. 그 다음에 뭐 He stood there and his eyes were closed. 그는 거기 서 있었고 그리고 그의 눈이 클로즈를 한 거야. 클로즈를 당한 거야. 그러니까 그는 눈을 감고 거기 서 있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He stood there and his eyes were closed. 눈 감고 거기 서 있었다. 그럼 he stood there. 그럼 거기 있었다. 누가 뭐 한 채로 그의 눈이 감긴 채로. 그럼 his eyes가 close를 한 거야. close를 당한 거야. 문이 닫은 거야. 눈이 닫은 거야. 닫힌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ing가 아니고 뭐 왔다? pp가 왔다. 됐습니까? 그래서 기본은 with a 어떤 의미? with a 어떤 하면 a가 뭐뭐를 하는 채. a가 뭐뭐 뭐 동시동작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동시에 뭐 사람들 쳐다보면서 들어왔다. 뭐 들어왔더니 쳐다봤다. 뭐 서 있는데 동시에 뭐 하고 있었다. 눈 감고 있었다. 그러니까 동시 동작이나 연속 동작을 with a 어떤을 써서 표현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기 지금 and로 연결된 문장이죠. and로 연결된 문장이 with a 어떤이 되고 있죠. 뭐 하고 그리고 뭐 했다. 미나가 방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들이 봤어요. 미나는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 상황에서 들어왔어. 그는 거기 서 있었고 눈 감고 있었어요. 그는 눈 감은 채 거기 서 있었다. With his eyes were closed 한 상태로 With his eyes closed 한 상태로 stood there 거기 서 있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surround 무슨 뜻이야? surround 둘러싸다죠. 둘러싸다. 둘러싸이는 게 아니고요. 둘러싸는 겁니다. 샤인 뭐하다의 샤인 오케이. 무엇 무엇을 빛나게 하다야. 빛이 나다야. 빛이 나다죠. 빛이 나다. 빛나게 하다가 아니고 빛나답니다. 그러면 아이즈가 샤인을 하겠어. 눈이 샤인을 하겠어. 얘가 빛나게 하다가 아니고 빛나다래. 그러면 아이즈가 샤인을 하겠어. 샤인을 당하겠어. 눈이 빛나겠어. 눈이 빛을 나게 하겠어. 눈이 뭘 닦아주냐? 그러니까 얘가 이거 하는 관계죠. 눈이 빛이 나죠. ing 관계죠. flow 뭐하답니까? flow flow 흐르다죠. 그러니까 눈물이 흐르겠어. tears가 flow를 하겠어. tears가 flow를 당하겠어. 눈물이 흐르겠어. 눈물이 흐릅니까? 눈물이 흐르죠. 안 흐릅니까? tears가 flow를 하는 거야. tears가 flow를 당하는 거야. 뭐래? flow를 하죠. flow가 흐르다라며. 그럼 눈물이 흐르지. 뭘 당합니까? 어? 아이가 골을 합니까? 아이가 골을 당합니까? 어? 환승하겠네? 아이가 골을 합니까? 아이가 골을 당합니까? 아이가 골을 하죠. 그러니까 I am 골이야. I am going이야. I am going이잖아. 또 케이크가 메이크를 해. 메이크를 당해. 응? 케이크가 메이크를 합니까? 메이크를 당합니까? 메이크를 당하죠. 그러니까 더 케이크 is making이야. 더 케이크 is made야. made죠. pp 관계냐. 그건 ing 관계가 아니고. lock이 뭐야? lock. lock. 잠그다죠. 잠그다. 그럼 door가 자, lock이 잠그다네. 잠그다. 그럼 문이 잠겨. 문이 잠겨. 그러면 얘가 door하고 lock은 locking의 관계야? locked의 관계야? 락킹 도어야? 락드 도어야?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능동과 수동이라는 게. 뜨뜨르. 그녀는 그녀의 감정의 변화를 안불렀다. 이렇게 해서 분석문
거의 끝이 났고요.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워크북들 밀리지 말고 푸세요. 있는 것들 워크북 뭐 여러분들 어디까지냐? 포커스 25까지는 워크북도 이제 되어 있어야 되겠죠. 오늘 수업에는 나머지 애들도 워크북 해보세요. 하는 김에 다음에 계속해서 자, 이제 오바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3. 또 이 강의를 안 하기 시작했죠? 그쵸? 그러면은 뭐 오래간만에 이거 해봅시다. b.classcard.com 단어파트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behavior하고 behave하고 같이 나가겠습니다. behavior는 명사로서 뭐 action 뭐 이런 거하고 좀 뭐 똑같진 않지만 뭐 비슷한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action, behavior. 뭐 behave는 act하고 비슷한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행동하다. 오케이. behave, act, behavior, action. 그다음에 competition이죠. competition, 경쟁, 대회. 뭐 여러분들 competition이라는 단어를 배우기 전에는 contest 같은 단어로 대체했습니다. contest, competition. 그 다음에 compete, compete하고 complete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헷갈리지 마시고요. compete, 경쟁하다. 그 다음에 뭐 competitor 같은 단어도 있습니다. competitor, 경쟁자, competitor 하면 rival하고 같은 말이죠. rival, competitor. 그 다음에 뭐 enemy friend 서로 반대말인 거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hip 뭐 on your hip 이렇게 쓰이겠죠. on your hip 엉덩이에다 엉덩이 위에 뭐 이렇겠죠. on your hip 뭐 허리 쪽. 그 다음에 law 뭐 law 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 law 법. 그래서 lawyer가 변호사가 되는 거 법과 관계된 그런 직업이죠. 변호사 lawyer 변호사. 그 다음에 mind. mind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지금 명사로서 마음, 정신 이런 뜻도 있지만 동사로서 싫어하다라는 뜻으로 만나본 적 있죠. 싫어하다.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Do you mind는 누구처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mind는 enjoy처럼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뭐 이런 것들. 창문 여는 거 싫으세요? 그 다음에 뭐 mind가 마음, 정신일 때 반대말은 뭐 body겠죠. body. 뭐 본문에 보면 뭐 신체적 변화가 있으면 마음가짐도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뭐 당당한 자세를 취하면 뭐 자신감도 생긴다 뭐 이런 내용이 본문 이제 지금 좀 들어가지 않았나 이거? 그다음에 presentation, present 동사형이죠. present 제시하다, 보여주다 이런 뜻이 있죠. 보여주다, show하고 비슷한 뜻이죠. 뭐 present가 선물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보여주다, 제시하다, 발표하다, 그러다 이런 뜻도 있다는 거. 그래서 present의 명사형이 presentation 발표고요. 뭐 그 외에도 present의 뜻은 present time 한 뭐였어요? present time 현재 시간이었죠. 그 다음에 he is present at the meeting. 이제 동사는 아니고요. 출석한, 참석한 이런 형용사도 됩니다. 출석, 뭐 제시하다, 보여주다, 발표하다 같은 뜻이고 뭐 출석한, 뭐 현재의 뭐 선물이란 뜻은 알고 있을 거고요.
present란 단어는 문장 속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psychology죠. psychology. 그 다음에 심리학자는 is to 붙이면 되죠. is to psychologist 하면 되겠죠. y 빼고 ist, psychologist. psychology. 이거 뭐 어떤 과목이나 학문 명칭이니까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뭐 더 매스 하지 않고 더 디 잉글리시 하지 않죠. 여기 어나 더를 붙이지 않는다는 거. study psychology 이런 식으로 관사 쓰지 않는다. relay. relay는 뭐 동사로도 쓰입니다. 뭔가를 이어주다라는 뜻도 있고요. 명사로서는 이어달리기 relay. 보통 뭐 몇백 미터 릴레이 이런 식으로 뭐 800m 릴레이 같으면 800 미터예요? 미터예요? 800 미터 릴레이 이런 식으로 중간에 대시가 있으면 이거 하나의 단어 취급한다 했죠. 여기 S 붙이면 안 된다. 800m라는 단어는 800m가 맞지만 뭐 이런 식으로 대시를 써서 하나의 단어 취급할 때는 S 쓰면 안 된다. 뭐 14살 먹은 남자아이 할 때 뭐 14 years가 아니고 14 year old boy 하고 대시 쓰는 거 그런 것도 했었죠. 그 다음에 이거 rival 보이네요. 경쟁자 rival. rival은 아까 봤던 나랑 뭐 하는 사람이야 나랑 compete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competitor 라고 할 수도 있겠죠. compete 나랑 compete라는 동작을 하는 사람이 rival이겠죠. 뭐 라이벌하고 에너미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비슷한 면도 있지만 다른 면도 있습니다. 라이벌과 에너미는 동의어는 아니고 뭐 비슷한 면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솔루션 하면 해법, 해결책이란 뜻도 있고 용액이란 뜻도 있습니다. 솔루션, 해법, 해결책, 용액. 이건 필기를 무지하게 안 하시는군요. 전번에 지난번 시험에서 필기를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왔다면 이번에는 좀 뭔가 바꿔서 전번과 다르게 공부해보기도 하고 하세요. solve 해결하다 풀다라는 뜻이죠. can you solve the problem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 관계 이런 것들 나왔을 때 여러분들 흔히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found 하고 빈칸 뭐 이런 거 있잖아. 땡땡하고 파운드하고 빈칸하고 그 다음에 뭐 할까 뭐 솔브하고 땡땡하고 솔루션 이렇게 돼 있다. 뭐 이런 식의 문제 시험 문제 종종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에 뭐 들어가게 되겠어? 파운데이션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파운드가 설립하다니까. 뭐 명사형 파운데이션 found, foundation, solve, solution 이런 관계. 동사 명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behave, behavior, 뭐 compete, competition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solve, solution 나와 있을 때 아 이거는 무슨 시고 이건 무슨 시다라는 것들 익히시기 바랍니다. 뭐 스포츠 데이 암만기로 봤자 이시겠고요. stranger 낯선 사람 뭐 형용사 strange로부터 왔고요. supporter 하는 사람이죠. ER부터서 서포터를. 서포트 후원하다고요. 텍스트 메시지, 문자 메시지. 특별히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part. apart는 얘는 뭐도 되고 뭐도 되냐.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네 다리가, 네 두 발이 떨어져 있는 채로는 뭘까요? 네 발을 뭐 보통 뭐 이렇게 뭐 유튜브 같은 거 보고 이렇게 애들 뭐 운동 따라 하고 이런 애들 보면 막 영어로 샬라샬라 하는데 뭐 두 발을 벌리시고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두 발을 벌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세요. 그러면 두 발을 벌린 채로란 표현할 때 뭐 하겠어요? 방금 배웠는데요. 뭐겠어요? With your feet apar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두 발을 벌린 채로 with a 어떤 이라며 with your feet apart 하면 두 다리를 벌린 채로 그렇습니까? with a 어떤 나옵니다. 5과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average 평균적인이고요. average 보통 뭐 average 볼링 같은 거 쳐본 친구 있으면 뭐 너 average가 얼마야? 그럼 평균 점수가 얼마야? 이 말입니다. average
그 다음에 뭐 average는 뭐 mean하고 비슷한 의미도 있죠. mean average temperature 한번 average temperature 평균 기온이죠. mean temperature 평균 기온이죠. mean도 참 골치 아픈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다양한 의미가 있고 평균적인 이란 뜻도 있다. 그 다음에 board 뭐 보어로부터 왔죠. 보어가 보어의 뜻이 뭐예요? 헤이, 아 그래요? 뭐 지루하게 하단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지루하게 하다죠. 그러니까 ED형은 당한 거고요. 당했잖아요. ING는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거죠. Boring movie를 보고 I am bored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complete가 이번에 보이죠. complete 형용사로서는 완전한, 동사로서는 무엇무엇을 완성하다. 그럼 퍼즐이 컴플리트 하는 거야? 퍼즐이 컴플리트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죠. 그래서 ED 관계야? ING 관계야? 퍼즐과 컴플리트는 ED 관계죠. 됐습니까? 리버가 서라운드를 하는 거야? 리버가 서라운드를 당하는 거야? 서라운드를. 서라운드 둘러싸다니까 리버가 서라운드를 하는 거죠. The river is surrounding the town. 이렇게 쓰이겠죠. 둘러싸고 있는 중이다. 강이 그 마을을 둘러싸고 있다. 그러니까 뭐가 ing, 뭐가 능동이고 뭐가 수동인지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동사가 어떤 형태로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겠냐라는 거 진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ing냐 ed냐 동사 원형이냐 아니면 to 부정사냐 그니까 그럼 confident, confidence confident 형용사죠. confidence는 명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behave, behavior를 짝지어놨는데 그 옆에다가 confident, confidence를 짝지어놓으면 서로 어울리지 않는 거죠. behave, behavior는 동사와 명사를 짝지어놨는데 confident, confidence는 형용사와 명사를 짝지어놨잖아요. 뭔가 이상하다, 다르다라는 거 알아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confident 나오네요. convenient가 나오네요. convenient convenient, 편리한, convenience, 편리. 그래서 이제 우리 뭐 학원 밑에 있는 게 convenience store죠. 그렇죠? 편의점을 convenience store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convenient, convenience라든지 그 다음에 뭐 confident, confidence 이런 거 나오면 difficult, difficulty 여기에 confident나 convenient 옆에 difficult가 있어. difficult가 있어. 그러면 difficult 밑에는 뭘 써야 되겠어요? difficulty를 써야 되겠죠. 형용사 명사 형용사 명사 형용사 명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difficult가 아니고 만약 different가 있다. different가 있다. 그럼 different 밑에는 뭐 써야 되겠어요? difference가 있어야 되겠죠. 이거 다 압니까? 형용사 명사 다 압니까?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형용사가 되고 어떻게 명사가 되는지 confident, confidence, convenient, convenience 계속해서 형용사 명사하고 있습니다. confident, confidence, convenient, convenience 그 다음에 difficult, difficulty 그 다음에 different, difference 뭐 different, difference 같은 경우에는 뭐 confident, confidence, convenient, convenience하고 똑같이 T로 끝나고 CE로 끝나서 형용사 명사 되는 건 똑같죠. 단어의 관계, 에너지에서 할 때, 유추할 때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famously, famous는, 뭐, famous가 어떤 시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테니까, 어떤 시에 ly 붙이면, 어찌 시가 일반적으로 뭐, hard, hardly 같은, 라든지, late, lately 이런 애는 아니지만, 그런 애들은 뭐 ly 붙인다고 부사되는 거 아니지만 이런 건 정상적인 kind, kindly처럼 정상이죠. kind, kindly, famous, famously, nice, nicely, lucky, luckily 이런 애들은 정상이죠. 뭐 instead는 대신인데 보통 instead는 뭐 그냥도 쓰이지만 뭐뭐 어떤 것 대신에 할 때 instead of로 많이 쓰이죠. instead of you
뭐 그다음에 뭐 그녀를 만나는 대신에 할 때는 뭐 그녀 만나다가 meet her인데 instead of 할 때 of가 전치사니까 instead of meet her가 아니고 instead of meeting her ing로 뒤에 오겠죠. 그다음에 invisible visible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 뭐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야 되느냐. 보통 그 lucky unlucky는 lucky unlucky는 뭐 붙여서 반대말 만들었어? un 붙이죠, un 붙이죠. 그래서 un 붙여, un 붙여서 반대말 만드는 것도 있고요. in 붙여서, in 붙여서 반대말 만드는 애들도 있습니다. visible, invisible, 뭐 curable, incurable, 뭐 치료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없는. visible, invisible, lucky, unlucky. 그래서 어떤 애들이 뭐 그러니까 unvisible 이렇게 했을 때 unvisible 이런 단어를 뚝 써놓고 뭐 맞는 척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딴 게 어디 있어 이런 것도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visible, invisible이지 visible, unvisible이 아니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뭐 어떡하긴 만날 때마다 반복해서 소리 내서 읽고 익숙하게 만들어져요. invisible, invisible이 자연스럽지. 어? 누가 unvisible 써놨어. 어? 나 unvisible이 아니고 invisible이 내 뭐 소리 내고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뭐 다 어떻게 외울래요? 만날 때마다 소리 내서 말해서 익히세요. 멕시칸, 뭐 나라 이름은 멕시코죠. 멕시코, 뭐 코리아, 코리안, 멕시코, 멕시칸 이런 건데. nervous 형용사고요. 뭐 nervously ly 붙이면 부사 되겠죠. 긴장해서, 불안해해서, 뭐 긴장한, 불안한. 그다음에 뭐 feel 어떤, look 어떤 할 때 뭐 feel nervous 해야지 feel nervously 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뭐 peaceful, 뭐 peaceful 같은 단어에 ful 빼고 peace는 명사가 된 거죠. peace는 평화인데 peaceful 하면 형용사 됐고요. 뭐 이렇게 ful 붙여서 뭐 형용사 만드는 것도 몇 개 있습니다. 뭐 beauty, beautiful, fame, famous 이런 것들. fame 예, 얘가 이제 얘가 명사인데 얘가 형용사 되고 싶으면 아이고 이런 식으로 뭐. 그러니까 fame은 famous가 명사 형용사고 peace는 peaceful이 명사 형용사고 beauty는 beautiful이 명사 형용사고 이런 단어들도 이제 알아둬야 되겠죠. fame의 뜻이 뭘까요? 명성이겠죠. 명성 fame, famous 맞습니까? peace, peaceful, beauty, beautiful, fame, famous. 그다음에 뭐 political 이제 조금씩 이제 고급스러운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political 정치적인 political enemy 한 뭐야? political enemy 정치적인 적이겠죠. 뭐 political rival 이럴 수도 있겠고요. political 그다음에 political 같은 경우에는 파생어를 많이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얘의 명사형은 politics죠. politics 뭐겠어요? 정치겠죠. 정치 politics. 아까 전에 psychology처럼 politics 학문 명칭이죠. 과목 명칭. 근데 politician 이란 단어도 많이 만나게 되겠죠. politician은 뭐예요? politic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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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정치가죠. 정치가 정치하는 사람. political, politics, politician. 그 다음에 policy란 단어 정도는 이제 아셔야 되겠죠. policy. policy. 뭐, policy란 단어는 뭐 honesty is the best policy 이럴 때 만나봤어.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책이죠. 정책. 됐습니까? 전부 연관이 있는 단어들입니다. policy, politics, politician, political. 파생어가 많은 애들은 의미를 구분해 가면서 익혀야 되고요. 뭐 probably, maybe 하고 비슷한 뜻이죠. maybe 붙였어야 되죠. 아마도 뭔가 추측할 때 probably he is a doctor, he may be a doctor 뭐 이런 거. 그다음에 professional, 전문적인 professional 형용사죠. profession은 명사. 형용사 명사 또 나왔네요. 아까도 형용사 명사 confident, confidence, 뭐 convenient, convenience, fame, famous 형용사 명사 많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rare는 여러분들 뭐 rarely로 먼저 만나봤어요. 나랑 같이 소원을 rarely 할 때 뭐랑 같이 했냐, seldom이라든지 그 다음에 hardly 같이 얘기했죠. 이거 전부 rarely, seldom, hardly 빈도부수 할 때 거의 뭐뭐 하지 않는 내 안에 낯있다 할 때죠. 오케이, rare는 또 뭐 여기 ly 붙어서 빈도 부서냈으니까 뗐는 ly 뗐는 녀석은 형용사겠죠. 뭐 rare템 이러면서 많이 하잖아요. 희귀템이다 이러면서 rare템. 그 다음에 뭐 고기 같은 거 요리할 때 rare로 해달라는 얘기는 뭐 살짝 익혀달라는 이런 식으로 쓰이죠. 그 다음에 또 ful 붙는 형용사 또 나오네요. 그쵸? 아까 전에 ful 붙는 형용사가 뭐였냐 하면은 어디 갔어? 어, peaceful, stressful. 스트레스 명사, stressful 형용사. 그 다음에 unique, 독특한. 뭐, unique의 반대말은 일반적인이죠? 그쵸? 일반적인, 아까 you를 시작하는 거 한번 살짝 만나봤는데, 뭐였더라? 일반적인, usual. usual 같은 말이 뭐지? generally죠. 그쵸? 아까 generally speaking이 일반적으로 말해서였죠. unique는 독특한인데 뭐 평범한 usual, general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해서 strictly speaking 엄밀히 말해서 considering that 뭐뭐를 고려해보자면 외우셔야 돼요. whole 전체의고요. 같은 말은 entire. 오케이, 동사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문법도 수업해야 되니까 프린트물 빼먹지 말고 잘 챙겨오세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